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는 한편 줄어든 인구에 적응하는 지역별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출생아 수가 사망자를 밑도는 데드크로스 발생. 2017년 이후 수도권 재집중이 일어나 2019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도권 인구는 18% 늘어난 반면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 인구는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89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는 경북 16곳, 대구 2곳이 들어있고 2047년부터는 모든 시군구가 소멸 단계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을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줄어든 인구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절대 인구 감소하는 상황에서 서로 제로섬 게임의 어떤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여기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해마다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22개 지자체에 투입합니다. 경북에는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자체 5곳 가운데 의성군이 들어갔고 인구 감소 지역 16곳과 관심 지역 2곳 등 23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지원을 받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한 1조 원 규모를 원래 처음 이제 확정은 안 됐지만 거의 뭐 배분까지 거의 다 돼가지고 처음 이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 이제 원래 저희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에 보통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하고 이곳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인구 감소의 현실을 인식하고 기존 지역 발전 방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BC 황상인입니다.